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 팀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은 토스와 테란이고요. 저는 저그 나왔습니다. 발업 저글링 한번 써볼게요. 기습적인 발업 저글링. 가끔씩 쓰면은 잘 통해요, 진짜. 물론 들키면은 안 되긴 하지만 알아도 솔직히 맞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바로 옆에 토스네. 정찰 엄청 빠르네요. 오히려 저게 더 좋아. 정찰 빨리 온 게. 내가 발업 저글링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잖아. 너무 빨리 와가지고. 성가스네? 성가스 포지? 뭐야 저거? 뭔가 빠른 리버나 이런 거 하겠다는 거 같은데? 빠른 01업 질러실 수도 있고요. 캐논 바로 짓게 만들어야지. 가려놓고. 한신은 해처리. 가스 3마리 들어가고요. 미네랄 물고 있는 건 뒤로 빼고 다시 들어가. 자, 캐논 짓고 있기 때문에 오버를 빼줍니다. 코어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테크네. 이럴 때 발업 저글링이 대박을 터질 수가 있어요.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캐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개 이상은 안 지을 것 같거든요. 정찰이 이제 안 오니까 초반에 한번 확인하고 그냥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대 투저그네. 투저그 원토스 바로 끝내줄게요. 바로. 입구에 팔런 지어놨네. 발업 대고 달리, 아, 발업 안 대고 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대고 달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 1시로 가는 것보다 11시. 11시 같이 가죠. 발업 이제 곧 있으면 되니까. 빨리 지금 가야 되겠다. 입구 캐논 짓고 있네. 바로 뛰어, 바로. 가야 돼, 바로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바로 됐어. 나이스, 끝났다. 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야, 너 뛰다가 바로 올라가, 빨리. 야, 뭐야, 저거 막혔어, 왜. 물론 올라가면은 뚫을 순 있지만 컨트롤 대충 하니까 저게 막혀버렸네. 오케이, 11시 끝. 빠른 테크의 단점이죠, 이게 바로. 근데 저거 이거 확인이 됐으면은 아마 캐논 본진을 지어서 막았을 수도 있어. 정찰 너무 빨리 온게 탈이 된 거예요, 저게. 아, 근데 상대 저그가 너무 잘 째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우리 편 테라님이 메카닉이시거든요. 투 탱크 간다. 오, 같이 가면 좋아. 3가스까지 올려주고. 아, 파일런께, 파일런. 혹시 모르니까 12시 쪽에다가 정찰 한번 가볼게요. 해처리 안 지어졌나? 해처리 지을
빨리 째야 돼 이제. 일꾼 이거 피해 좀 줬나? 상대 저글링 쓰네. 저번에 포켓 만든 것만 해도 네. 이득이죠. 빨리 히드라 가야 돼. 너무 늦었어. 저글링 쓰느라고. 벌써 6분대죠? 아 근데 이 정도면 근데 엄청 늦은 것도 아니에요.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 정도 타이밍이면 레어 올리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왼쪽에 거의 드론이 안 붙어있네. 6시 쪽으로 혹시 멀티 간 건가? 히드라 나온다. 히드라 뽑아야 돼. 히드라 한시 물량 터집니다. 이러다가 5시 막혔네. 테라님 탱크 엄청 많으시다. 럭 업그레이드 아직 히드라 업그레이드도 안 됐어요. 3가스 더 럴크 업그레이드 하고. 왠지 나한테 올 것 같기도 한데. 저 오버로드나 좀 끊어야 되겠는데. 여기도 오버로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통은 시야 오버로드 놓거든요. 없나? 어? 없네. 여기 있다 오버로드. 야, 드랍 간다. 드랍 드랍 드랍. 아 안돼. 넥서스는 지켜야 되는데. 아 오버로드 너무 느려요. 어 소급 되긴 했는데. 제발 넥서스 지키자. 아 넥서스 못 지켰어.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가스를 한 번에 갑자기 세 개 동시에 파서 그런가? 근데 어차피 럴커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필요했어요. 네. 저거 일단 제거 좀 해야 되겠는데. 또 오네. 나도 드랍으로 복수해줄게. 내가 한번 기다려요. 우리 편 제대로 복수해줄게. 드랍 원만 되면은.
오케이, 썸사먹기 좋구요. 들어보네. 저거부터 일단 맞고 가자. 왜 이렇게 많아? 럭커도 좀 깔아놔야 되겠는데? 들어와. 환영해줄게. 들어와, 들어와. 역습이다. 갑니다. 역습. 역습 갈 때는 항상 정면을 두드리면서 가주는 게 좋아요. 드랍 갈 때는 정면 들어가면서. 아, 들켰다. 여기 뭐 있었어 방금. 그래도 정면 들어가. 못 본 것 같은데? 잘 가요? 예. 네. 연도가 나갔나? 아니네. 끝! 수고하셨습니다.